안녕하세요. 공주농원입니다. 오늘 친구들하고 농장 순회하고 있어요. 농장 순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육이 농장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실까요? 이렇게.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한 집 건너고 지금 두 번째 또 순회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춰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이 염자 때문에요. 지금 미니 염자, 꽃염자 이렇게 뭐 호빗도 있고요. 근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심었냐면요, 여기 농장 사장님께서 다 눕혀놨어요. 눕혀놨다는 소리가 뭐냐면 뿌리는 다 이렇게 하늘로 있고 새로운 뿌리를 몸에서 다 받은 거예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몇십 개가 있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뿌리는 기존 원래 뿌리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. 그래서 묵은 뿌리를 받지 않고 새 뿌리 이렇게 눕혀놓고 새 뿌리를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뿌리에서 휘어지면서 뿌리가 난 거예요. 전부 다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 다 보이시죠? 뿌리는 하늘로 있고 새로운 마디에서 새로운 이렇게 뿌리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. 이거는 미니엄자예요. 보세요. 화분, 우리가 말하는 이 화분이 무슨 화분이냐? 바구니예요. 그 뭐야, 씨바구니라고들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 30cm, 50cm 그 바구니에다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한 뿌리예요. 한 뿌리. 뿌리는 다 따로 있어요.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? 보이시나요? 뿌리 여기 뿌리예요. 이렇게 뿌리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뭐야, 염자들이 우두구둑 떨어지고 잘 할 때 묵은 뿌리에서 분갈이 할 때 좀 조심스럽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뿌리가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 중간 마디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있답니다. 저 앞으로 가서 제가 대품 꽃피는 염자 대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에 거 이거 보시나요? 이게 꽃염자예요. 지금 대충 제 키로 재니까 제 키가 163인데 제 키 위로 넘어섰어요. 이렇게 한 카트에서 안 잡아줘서 이렇게 줄기 하나에 지금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가지가 쳤어요. 이 목질이 무진장 커서 아마 이거 뭐 30년은 죽게 됐을 것 같아요. 암만 안 됐어도. 이거 꽃염자고요. 지금 농장 순회하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고 구경하시라고 또 이쪽으로 오면 또 이렇게 해서 얘는 호빗이에요. 여기 사장님이 유럽 가셨을 때 한 마디 가지고 오신 거래요. 한 마디 가지고 오신 건데 이렇게 한 카트에 안 잡혀요.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. 이게 호빗이래요. 우리 보통 호빗 우주목 이러는데 사장님 이거 우주목이에요 호빗이에요? 아 호빗이래요. 이 이제 호빗이랑 다 꽃피는 거들 여러분들 아시죠? 여기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는 외목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. 여기 사장님 보세요. 여기다가 또 다육식물 이렇게 예쁘게 얹어놨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크고 있어요. 농가 다니면서 보면은 다 돈 버는 하고 이런 거 잘 안 만들어 놓으시는데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이런 것들 지금 이 앞에 쭉 염자들을 보통 다 이거 20년 넘은 것들이에요. 요 중간에 작은 것들은 그렇게 안 됐지만 요 양가에 이게 큰 것들은 다 이렇게. 지금 저 옆에 보이는 저 아이 큰 아이는 꽃이 피면 향이 나는 아이. 얘는 호빗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더운데 힐링하시라고 지금 한낮이에요. 한낮 3시에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 이렇게 요즘 친구들하고 놀러 많이 다닌다 했죠. 다 친구들이라고 해야 다 같은 업종의 선인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농가에 구경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염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